관절이에요. 완전 골고루 찍히고요, 여러분. 고공 얼마나 잘 그리는지. 진짜 완전 쫀쫀한 크림이에요. 진짜 너무 잘 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TV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미리 클리오에서 새로운 쿠션이 나온다고 좀 언지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오늘 리뷰를 해볼 겁니다. 평소에 글로우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홀팬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스킨케어 같이 이렇게 짜라락 발리면서도 광을 유지할 수 있는 글로우 쿠션을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또 많이 바르시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막상 글로우 쿠션들을 모든 브랜드 거를 진짜 다 사서 발라봤을 때 약간의 커버력? 지속력 때문에 저는 그 짜파게티에 후추오일이 딱 빠진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느낌이 늘 들었었는데 클리오에서 광고 제한 메일이 왔더라고요. 홀리야, 우리가 킬커버에서 메쉬 글로우 쿠션을 런칭을 하는데 너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메일이 왔는데 근데 샘플에 딱 발라보자마자 답장을 뭐라 보냈냐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냈어요, 진짜로. 좋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딱 써보고 클리오가 광도 잘하는구나. 늘 클리오 하면 뭔가 블랙 클리오, 매트 클리오, 막 킬커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받아본 쿠션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외관부터 제형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갑자기 쿠션을 리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며칠 전에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기가 이렇게 왔길래 이게 무슨 핑크 보자기야 했는데 클리오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열어보고 싶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애껴가지고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싹 열어보면 바로 공개가 되네요. 짜란. 너무 예쁘죠, 여러분. 바로 요 아이예요. 진짜 킬이에요, 킬 죽음. 이게 실물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워낙에 또 핑크를 좋아하고 또 광을 좋아하는 글로우 매니아로서 진짜 이 쿠션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컬러가 2호 란제리, 3호 리넨 컬러, 그리고 4호 진저 컬러에서 총 3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오늘 저는 2호 란제리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1호예요, 여러분. 쿨톤이고 핑크톤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피부예요. 이거를 뜯으면 역시나 리필이 하나 들어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따란. 핫핑크도 아니고 핑크 우유에서도 톤을 살짝 다운시켜서 그냥 이 쿠션만 봐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쿠션입니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이라고 적혀있어요. 보면 퍼프가 나오는데요. 퍼프가 기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퍼프를 보셨나요? 물방울이 한 방울이 싹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퍼프를 딱 써봤을 때 뭐가 좋았냐면 여기 알맞죠? 이렇게 이런 세밀한 부분을 터치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이 클리오 쿠션 모델이 바로 아이브의 안유진님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화보 사진도 제가 미리 팀장님 폰으로 살짝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공주님 같죠? 우리 클리오가 정말 트렌드를 제대로 읽으셨구나. 이 쿠션 이름이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이잖아요. 근데 메쉬 쿠션은 한국에 많아요. 저도 메쉬 쿠션을 여러 개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제형이 조금 달랐어요. 되게 쫀쫀한 크림 제형? 확실히 요 제형이라 커버력이 좋겠구나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일반 메쉬 쿠션을 바를 때 저는 선크림보다 살짝 더 커버가 되는 스킨케어처럼 발린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파운데이션 같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메쉬로 만들었는지 전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얇게 발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바르는지 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발라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팁만 좀 따라서 잘 발라주시면 굉장히 예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퍼프를 손에 끼워주신 다음에 힘을 꾹 주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메쉬이기 때문에 제형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쉬를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골고루 묻습니다. 한번 싹 얹어주면
완전 골고루 찍히고요 여러분. 그냥 엄청 얇게 한번 깔아보세요. 클리오 쿠션이 저에게 특히 잘 맞아서 제가 클리오 쿠션 신상 나오면 거의 다 리뷰를 했거든요. 저번 더뉴 쿠션도 리뷰를 했었고 진짜 할 때마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 거는 좀 심각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발라보니까 이건 광고를 안 해도 제가 촬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를 뭐 했냐면 패드로 한번 닦고만 왔어요. 지금 요런 상태예요. 근데도 광이 엄청 얇게 깔아줬어요. 저 지금 또 이게 물방울 포인트 끝으로 눈 여기로 여기 싹 깔아주시고 다시 한번 가볍게 쓸어줍니다. 진짜 그냥 가볍게. 와 여기가 정말 콧망울이 안착되지 않나요 여기가. 그러면 이런 느낌 진짜 얇죠. 이렇게 쫙 쓸어가지고 이제는 코를 발라볼 거예요. 쓸으세요. 이렇게 한번 모공 커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세상에. 저는 이게 제형이 또 너무 매트한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모공 사이사이 잘 메꿔주더라고요. 아니 내 빅모공을 다 메꾸잖아 이걸로 지금. 그렇다고 지금 뭐 프라이머를 발랐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얇게 바르는데 광은 나면서 제형이 고정이 돼요. 어떤가요? 잡티는 다 가려졌고 광은 살아있고. 클리오가 이렇게 메쉬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를 투명하게 바르기를 원할 거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힘을 주면 안 돼요. 내가 한번 푹 찍어볼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살아있는 메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힘을 주지 말고 진짜 쓸어가지고 묻혀야 돼 얘를. 아니 나는 이거 바르고 피부 화장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이거 바르고 방송하는 날에 카메라에 광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요. 막 번떡번떡거려요. 진짜 너무 잘 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봐요. 약간 습하고 나온 글로우 광 같아. 여기를 살짝 한번 닦아보는 게 이렇게 빈 공간도 그리고 수정할 때마다 뭔가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보다는 정돈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그 특유의 클리오 컬러랑 진짜 잘 맞거든요. 저처럼 클리오의 살몬 핑크 컬러? 쿨톤 분들이 진짜 잘 맞는 쿠션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너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금 좀 도톰하게 바른 상태라 여러분들이 얇게 발랐을 때 느낌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얇게 바른 피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얇게 바르면 쌩얼인데 피부결이 굉장히 싹 채워져 보이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쓸면서 바르면 더 예쁘게 발리는데 이거를 진짜 얇게. 저는 한 번만 얇게 깔아도 진짜 완성된 좋은 피부의 베이스였고 오늘 같이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할 때는 볼 앞부분에만 한 번 더 발라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르면 진짜 이마광이 요광 있죠 여러분. 번덕번덕한 요광. 요광이 하루 종일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더뉴 쿠션도 제가 저번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뉴 쿠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킬커버 메쉬글로우 쿠션의 차이점 무엇인가도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더뉴 쿠션은 여러분 발랐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수분감이 높은 쿠션이에요. 그런데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은 메쉬글로우 핑크 쿠션보다 파우더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미매트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쿠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또 퍼퍼 이렇게 생겼잖아요. 더뉴 쿠션, 더뉴 쿠션은 살짝만 찍어서 자 발라보면 일단 수분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얘를 이제 바르고 약간의 시간텀이 이제 생기면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결을 광으로 내고 싶냐 아니면 약간 더 보송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냐 이 차이점. 근데 커버력은 더뉴 이 쿠션이 파우더가 살짝 더 들어있는 쿠션이기 때문에 얘가 살짝 더 높기는 합니다. 자 더뉴를 바른 쪽을 보면 보송보송하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기를 보여드리면 확실히 글로우죠. 짜라르르 흐르면서 광이 이 차이입니다. 메쉬글로우 쿠션은 뭔가 더뉴보다는 첫 느낌은 수분감이 부족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얘 제형 자체가 진짜 완전 쫀쫀한 크림이에요. 완전 쫀쫀해요. 이런 쫀쫀함 아시겠어요? 이런 쫀쫀함?
완전 크림 같은 쫀쫀한 제형이어가지고 오래오래 광을 유지하면서 수분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메쉬글로우 쿠션은 영양감 있는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쿠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메쉬 쿠션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제형들을 만져보면 수분감 있는 것, 그리고 오일리한 것도 있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뭔가 살짝 묽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쉬글로우 쿠션인 크림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쫀쫀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렇게 쫀쫀하게 뭔가 밀착력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메이크업 쇼를 했을 때 처음 만난 일본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보고 베이스 못 썼냐고, 오늘 쿠션 못 썼냐, 피부가 반딱반딱하면서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마 그때 이게 출시가 안 돼가지고 곧 출시할 클리오의 쿠션을 발랐다 이 정도까지만 언급드렸는데 뭔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이 쿠션이 올리브영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우 쿠션을 난 너무 좋아해. 그리고 메쉬 쿠션이 새로 나왔다고?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써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또 얇게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얇게 여러 번 깔아주는 게 메쉬 글로우 쿠션의 핵심 포인트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